산업 디자인 일반 두 번째 강의입니다. 디자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술공예운동입니다. 미술공예운동 하면 우리는 윌리엄 모리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 예술은 대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중에 의해서 대중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예술이 사회주의와 민주화를 위해 미술공예운동을 실천한 사람은 미술공예 운동하면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윌리엄 모리스. 자, 이는 아르누보입니다. 아르누보. 그 뜻은 새로운 미술이라는 뜻이죠. 누가? 빅토르 오르타와 헨리 반델 벨데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치면서 어디에서 벨기에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 유행시킨 하나의 사조입니다. 그 특징은 아주 곡선적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자연물의 유기적인 형태에서 따왔습니다. 그 특징은 그래서 당초 물결 꽃 국수 양식이라고 하죠. 또한 곡선적인 미, 생동적인 형태,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28번 문제. 식물 무늬와 같은 동적이고 곡선적인 장식의 추상 형식을 중시하여 표현한 신예술 양식은 아르누보가 되겠습니다. 아르누보. 자, 이번에는 분리파입니다. 분리파, 다른 말로 세세션이라고 얘기하죠. 자, 분리시킨다. 무엇을 과거의 전통 양식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97년도에 오스트리아의 빈과 독일에서 일어난 예술운동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인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적인 원리를 조형적으로 실현하려는 운동이다. 자, 과거에 우리가 곡선보다는 곡선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곡선보다는 클래식한 직선미와 기하학적인 개성을 찾으려고 했던 사조입니다. 직선미와 기하학적인 개성. 29번 문제. 아르누보가 전 유럽 각지에 널리 퍼진 1897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과거의 전통 양식으로부터의 분리시킨다, 분리파, 세세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가와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와그너 하면 예술은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다. 필요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은 예술이다. 오토 와그너. 루이스 설리반. 맞는 어떤 문제입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르 코르뷔제.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 빅터 파파넷. 디자인은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이것을 통하여 인간은 다른 도구와 환경을 구체화한다. Right, 형태는 기능을 개시한다. 그리노, 최고의 형태란 쾌속종의 기능의 형태다. 작가와 주장한 바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물과 주장이 일치되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라번의 설리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가번에 보면 예술은 필요에 의해서 오토와그너가 되겠죠. 집은 살기 위해서 르꼬르뷔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독일 공작연맹입니다. 독일 공작연맹. 누가?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무엇을? 독일의 공업 제품을 양질화시키고 규격화시키는 것을 모색했습니다. 독일 공작연맹의 특징은 양질화 규격화입니다. 31번 문제. 1907년에 헤르만 부테지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계 생산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합한 조형을 찾기 위한 이 운동은 헤르만 부테지우스 독일 공작연맹이 되겠습니다. 입체주의 큐비즘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가 되겠습니다. 자, 피카소뿐만 아니라 마티스, 브라크, 세잔도 입체주의입니다.
피카소의 작품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비뇽의 처녀들, 꿈, 한국에서의 학살, 게르니카. 예, 32번 문제. 다음 중 아비뇽의 처녀들 하면 피카소가 되겠죠. 피카소. 바우하우스. 1919년도에 윌터 그로피우스가 어디에서? 독일의 바이마르에 창립한 어떤 학교? 종합조형학교입니다. 종합조형학교. 기념미적인 예술의 건축과 장식적인 예술인 공예, 건축과 공예 등의 모든 예술적 창조를 합쳐서 통일하는 것, 또한 모든 공예 부분을 새로운 건축의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재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3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바우하우스란 건축가, 독일의 건축 이름, 유럽의 현대미술관을 말하면 1919년 독일에 설립한 종합조형학교의 이름이 되겠죠. 자, 34번 문제. 다음 중 바우하우스의 성격이 조형대학으로서 디자이너로 양성하는 데 있었던 시기는? 예, 여기는 2기입니다. 대사후로 가면서 대사후 바우하우스. 그래서 제2기 때 조형대학으로서의 디자이너로 양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옵티칼, 옵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칼 아트에서 시각적 미술 이란 뜻으로 1520년대 어디에서? 미국에서 발달한 미술의 한 경향입니다. 추상 미술의 한 경향.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자, 추상적이고 기계적인 형태의 반복과 연속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환영, 지각, 색채의 변화를 이용해서 물리적, 심리적인 효과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35번 문제. 다음 중 시지각의 원리에 근거로 둔 추상적, 기계적 형태의 반복과 연속 등을 통하여 시각적인 환영이나 지각, 색채의 물리적, 심리적 효과에 관한 디자인 사조는 옵티컬 아트가 되겠습니다. 옵티컬 아트. 반 디자인 운동입니다. 반 디자인 운동. 1960년대 후반에 자본주의와 과시적인 소비가 지나치게 밀착되는 현상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운동입니다. 자, 환경적이고 인간적인 디자인 철학을 제시한 조형운동으로 영국의 건축그룹인 아키그램과 글로벌 툴즈가 대표적인 반디자인 그룹이 되겠습니다. 아키그램과 글로벌 툴즈. 자, 36번 문제. 자본주의와 과시적인 소비가 지나치게 밀착하는 현상에 대한 저항, 반 디자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반 디자인 운동. 자,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마케팅. 마케팅이란 소비자의 욕구를 철저히 조사하고 탐지하여 그 얘기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상품과 서비스도 같이 들어갑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통 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판매 촉진을 일으켜 소비자에게 어떻게 해요? 만족. 소비자에게 만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의 총체적인 활동을 우리는 마케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7번 문제.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객의 필요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의 필요 충족을 통해 이익을 획득해야 됩니다. 자, 답안에 보시면 기업의 제품 개발, 광고 전개, 유통 설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틀린 것. 소비자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가. 반대로 가 있죠. 기업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마케팅의 구성 요소. 마케팅의 구성 요소는 그게 우리를 4P라고 하는 것들이죠. 제품을 일정한 가격을 통해서 적절한 유통 과정을 통한 촉진 활동. 촉진, 프로모션을 해서 모든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우리는 촉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거 갖다 우리는 4P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4P 요소들을 조화를 통하여 마케팅 효과를 높이는 것 같다 우리는 마케팅 믹스라고 얘기하죠. 마케팅 믹스. 38번 문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마케팅의 구성 요소인 4P에 해당돼.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여기에서는 답이 4번에 기업이 되겠네요. 자, 시장 세분화의 주요 변수.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하는데 어떤 변수가 있느냐.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적, 사회 심리적, 행동 특성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리적. 국가에 따라서, 도시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인구의 밀도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지리적 변수라고 얘기하십니다. 인구 통계학적, 통계적 변수. 인구 사람에 따라서 연령과 생애 주기, 성별, 남녀 소득,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가족, 생활, 기혼이냐 미혼이냐 독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인구 통계적입니다. 사회 심리적. 자, 사회 계층별, 사회에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사회 심리적입니다. 심리적.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특성적 변수일 때, 행동에 따라서, 구매 형태, 어떤 행동으로 구매를 하느냐, 구매 행동, 소구 혜택에 따라서, 경제성이냐, 편리성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태도, 지식, 사용률, 이런 것들이 행동 특성적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39번. 다음 중 시장 세분화의 주요 변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리적 변수 나왔죠? 인구 통계적, 행동적. 답은 종교적 변수가 되겠습니다. 종교적 변수. 제품의 수명 주기 분석입니다. 제품이 처음에 나와서 어떻게 일생을 보내느냐.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자, 도입기, 먼저 출시가 되겠죠. 성장기 어느 정도 커갑니다. 그러면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성숙 단계에서 쇠퇴기로 가죠. 자, 도입기만 보시겠습니다. 제품이 처음으로 출시되는 단계를 갖다가 우리는 도입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광고를 우리는 런칭한다 얘기합니다. 런칭 광고라고 얘기하죠. 자, 성장기. 광고와 홍보를 통해 제품의 인지도가 점차로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니까 판매량도 높아지고, 판매량이 높아지니까 이윤이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다음에 성숙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 팔린다 싶으면 우리나라의 특징, 유사 상품이 대거 등장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이나 회사 간에 치열한 뭐가 생기죠?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성장률이 점차 둔화됩니다. 자, 또한 성숙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윤이 감소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쇠퇴기에서 감소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기는 아주 떨어지는 시기고, 이윤이 감소되는 시기 성숙기에서입니다.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성숙기에서 최고 정점에서 떨어지는 시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쇠퇴기. 시장,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어서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시기. 쇠퇴기가 되겠습니다. 쇠퇴기. 40번 문제. 제품의 수명 주기에서 판매율의 둔화는 생산설비 과잉이나 이익의 축소를 가져와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한 경쟁사만이 남게 됩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이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은 성숙기. 성숙기가 되겠습니다. 성숙기.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 주기 4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품 수명의 주기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어떻게 됐죠? 처음에 도입기가 나옵니다. 성장을 해서 성숙기에 거쳐서 쇠퇴기에 달하는 것이죠. 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시장 조사 방법입니다. 시장 조사 방법. 자, 관찰법, 실험법, 설문조사법, 표적 집단조사법, 개인 면접, 전화로 면접, 우편으로 조사하는 법, 관찰조사법, 그룹 인터뷰 질문법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2번 문제. 일관성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어 통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효과적인 시장조사 방법은 질문법입니다. 먼저 질문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얻어서 통계에 필요한 얻기가 편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매슬로의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눕니다. 갖다가 우리는 매슬로 인간의 욕구 5단계라고 얘기하죠. 자, 1단계. 1단계에서는 음식이나 성 생존 의식주 생활의 욕구입니다. 그것도 생리적 욕구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생리적 욕구가 되면은 2단계에서 가정을 꾸리고 해서 질서나 보호 생활의 안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생활을 보존하기 위한 단계. 그 단계가 2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한 사회적 수용의 단계로 3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사회적 소속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직장, 부서 이런 소속감을 갖게 되죠. 그거 갖다가 우리는 사회적 수용의 단계. 그 안에서 우리는 존경을 추구하게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게 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존경받기를 원하는 단계를 4단계라고 봅니다. 자존심, 주의, 명성, 권위, 타인에 대한 인정, 존경 추구 욕구입니다. 5단계는 자아 실현입니다. 자아의 개발과 실현, 자기 가치 실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의 순서로 나열하는든가 각 단계별의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처음에 생리적, 그 다음에 안전, 사회, 자아,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의 욕구 4번이 되겠네요. 또 5단계,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중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사회적 욕구, 애정이나 집단에서의 소속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자, 편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편집 디자인의 형태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애정 집단 44번, 45번 소비자 구매 과정입니다. 소비자 구매 과정. 예, 산업 디자인 1반 두 번째 강의입니다. 디자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술공예운동입니다. 미술공예운동 하면 우리는 윌리엄 모리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 예술은 대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중에 의해서 대중의 예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예술이 사회주의와 민주화를 위해 미술공예운동을 실천한 사람은 미술공예운동 하면 윌리엄 모리스입니다. 윌리엄 모리스. 자, 이는 아르누보입니다. 아르누보. 그 뜻은 새로운 미술이라는 뜻이죠. 누가? 빅토르 오르타와 헨리
반델 벨데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치면서 어디에서 벨기에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 유행시킴 하나의 사조입니다. 그 특징은 아주 곡선적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자연물의 유기적인 형태에서 따왔습니다. 그 특징은 그래서 당초 물결 꽃 국수 양식이라고 하죠. 또한 곡선적인 미, 생동적인 형태,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28번 문제. 식물 무늬와 같은 동적이고 곡선적인 장식의 추상 형식을 중요시하여 표현한 신예술 양식은 아르누보가 되겠습니다. 아르누보. 자, 이번에는 분리파입니다. 분리파, 다른 말로 세세션이라고 얘기하죠. 자, 분리시킨다, 무엇을 과거의 전통 양식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97년도에 오스트리아의 빈과 독일에서 일어난 예술운동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인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적인 원리를 조형적으로 실현하려는 운동이다. 자, 과거에 우리가 곡선보다는 곡선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곡선보다는 클래식한 직선미와 기하학적인 개성을 찾으려고 했던 사조입니다. 직선미와 기하학적인 개성. 예, 29번 문제. 아르누보가 전 유럽 각지에 널리 퍼진 1897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과거의 전통 양식으로부터의 분리시킨다, 분리파, 세세이션이 되겠습니다. 요네는 작가와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와그너 하면 예술은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다. 필요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은 예술이다. 오토 와그너. 루이스 설리반.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르꼬르비제.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 빅터 파파넷. 디자인은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이것을 통하여 인간은 다른 도구와 환경을 구체화한다. 라이트. 형태는 기능을 개시한다. 그리노. 최고의 형태란 쾌속종의 기능의 형태다. 작가와 주장한 바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물과 주장이 일치되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라번의 설리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가번에 보면 예술은 필요에 의해서 오토와그너가 되겠죠. 집은 살기 위해서 르꼬르비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독일 공작연맹입니다. 독일 공작연맹. 누가? 헤르만 무테지우스가 무엇을? 독일의 공업 제품을 양질화시키고 규격화시키는 것을 모색했습니다. 독일 공작연맹의 특징은 양질화 규격화입니다. 31번 문제. 1907년에 헤르만 부테지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계 생산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합한 조형을 찾기 위한 이 운동은 헤르만 부테지우스 독일 공작연맹이 되겠습니다. 입체주의 큐비즘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가 되겠습니다. 자, 피카소뿐만 아니라 마티스, 브라크, 세잔도 입체주의입니다. 피카소의 작품도 예,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비뇽의 처녀들, 꿈, 한국에서의 학살, 게르니카. 예, 32번 문제. 다음 중 아비뇽의 처녀들 하면 피카소가 되겠죠. 피카소. 바우하우스. 1919년도에 윌터 그로피우스가 어디에서? 독일의 바이마르에 창립한 어떤 학교? 종합조형학교입니다. 종합조형학교. 기념비적인 예술의 건축과 장식적인 예술인 공예,
건축과 공예 등의 모든 예술적 창조를 합쳐서 통일하는 것. 또한 모든 공예 부분을 새로운 건축의 불가분의 구성 요소로 재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3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바우하우스란 건축가, 독일의 건축 이름, 유럽의 현대 미술관을 말하면 1919년 독일에 설립한 종합 조형 학교의 이름이 되겠죠. 자, 34번 문제. 다음 중 바우하우스의 성격이 조형 대학으로서 디자이너로 양성하는 데 있었던 시기는? 예, 여기는 2기입니다. 대사후로 가면서 대사후 바우하우스. 그래서 제2기 때 조형 대학으로서의 디자이너로 양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옵티칼, 옵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칼 아트에서 시각적 미술 이란 뜻으로 1920년대 어디에서 미국에서 발달한 미술의 한 경향입니다. 추상 미술의 한 경향.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자, 추상적이고 기계적인 형태의 반복과 연속 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환영, 지각, 색채의 변화를 이용해서 물리적, 심리적인 효과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35번 문제. 다음 중 시지각의 원리에 근거로 둔 추상적 기계적 형태의 반복과 연속 등을 통하여 시각적인 환영이나 지각, 색채의 물리적, 심리적 효과에 관한 디자인 사조는 옵티컬 아트가 되겠습니다. 옵티컬 아트. 반 디자인 운동입니다. 반 디자인 운동. 1960년대 후반에 자본주의와 과시적인 소비가 지나치게 밀착되는 현상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운동입니다. 자, 환경적이고 인간적인 디자인 철학을 제시한 조형운동으로 영국의 건축그룹인 아키그램과 글로벌 툴즈가 대표적인 반디자인 그룹이 되겠습니다. 아키그램과 글로벌 툴즈. 자, 36번 문제. 자본주의와 과시적인 소비가 지나치게 밀착하는 현상에 대한 저항, 반 디자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반 디자인 운동. 자,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마케팅. 마케팅이란 소비자의 욕구를 철저히 조사하고 탐지하여 그 얘기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상품과 서비스도 같이 들어갑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통 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판매 촉진을 일으켜 소비자에게 어떻게 해요? 만족. 소비자에게 만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의 총체적인 활동을 우리는 마케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7번 문제. 마케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객의 필요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의 필요 충족을 통해 이익을 획득해야 됩니다. 자, 답번에 보시면 기업의 제품 개발, 광고 전개, 유통 설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되 틀린 것. 소비자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반대로 가 있죠. 기업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마케팅의 구성 요소. 마케팅의 구성 요소는 크게 우리를 사피라고 하는 것들이죠. 제품을 일정한 가격을 통해서 적절한 유통 과정을 통한 촉진 프로모션을 해서 모든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우리는 촉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거 갖다 우리는 4P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4P 요소들을 조화를 통하여 마케팅 효과를 높이는 것 갖다 우리는 마케팅 믹스라고 얘기하죠.
마케팅 믹스. 38번 문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마케팅의 구성 요소인 4P에 해당되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여기에서는 답이 4번의 기업이 되겠네요. 자, 시장 세분화의 주요 변수.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하는데 어떤 변수가 있느냐?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적, 사회 심리적, 행동 특성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리적. 국가에 따라서, 도시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인구의 밀도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지리적 변수라고 얘기하십니다. 인구 통계학적, 통계적 변수. 인구 사람에 따라서 연령과 생애 주기, 성별, 남녀 소득,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가족, 생활, 기혼이냐 미혼이냐 독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인구 통계적입니다. 사회 심리적. 자, 사회 계층별, 사회에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사회 심리적입니다. 심리적.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특성적 변수일 때, 행동에 따라서, 구매 형태, 어떤 행동으로 구매를 하느냐, 구매 행동, 소구 혜택에 따라서, 경제성이냐, 편리성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태도, 지식, 사용률, 이런 것들이 행동 특성적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39번. 다음 중 시장 세분화의 주요 변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리적 변수 나왔죠? 인구 통계적, 행동적. 답은 종교적 변수가 되겠습니다. 종교적 변수. 제품의 수명 주기 분석입니다. 제품이 처음에 나와서 어떻게 일생을 보내느냐?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자, 도입기, 먼저 출시가 되겠죠. 성장기 어느 정도 커갑니다. 그러면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성숙 단계에서 쇠퇴기로 가죠. 자, 도입기만 보시겠습니다. 제품이 처음으로 출시되는 단계를 갖다가 우리는 도입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광고를 우리는 런칭한다 얘기합니다. 런칭 광고라고 얘기하죠. 자, 성장기. 광고와 홍보를 통해 제품의 인지도가 점차로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니까 판매량도 높아지고, 판매량이 높아지니까 이윤이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다음에 성숙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 팔린다 싶으면 우리나라의 특징, 유사 상품이 대거 등장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이나 회사 간에 치열한 뭐가 생기죠?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성장률이 점차 둔화됩니다. 자, 또한 성숙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윤이 감소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쇠퇴기에서 감소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기는 아직 떨어지는 시기고, 이윤이 감소되는 시기 성숙기에서입니다.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성숙기에서 최고 정점에서 떨어지는 시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쇠퇴기. 시장, 소비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어서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시기. 쇠퇴기가 되겠습니다. 쇠퇴기. 40번 문제. 제품의 수명 주기에서 판매율의 둔화는 생산 설비 과잉이나 이익의 축소를 가져와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한 경쟁사만이 남게 됩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이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은 성숙기. 성숙기가 되겠습니다. 성숙기.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 주기 4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품 수명의 주기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어떻게 됐죠? 처음에 도입기가 나옵니다. 성장을 해서 성숙기에 거쳐서 쇠퇴기에 달하는 것이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시장조사 방법입니다. 시장조사 방법. 자, 관찰법, 실험법, 설문조사법, 표적집단조사법, 개인 면접, 전화로 면접, 우편으로 조사하는 법, 관찰조사법, 그룹 인터뷰 질문법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2번 문제. 일관성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어 통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효과적인 시장조사 방법은? 예, 질문법입니다. 먼저 질문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일관성 있는 답변을 얻어서 통계 필요한 예, 얻기가 편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매슬로의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갖다가 우리는 매슬로 예, 인간의 욕구 5단계라고 얘기하죠. 자, 1단계. 1단계에서는 예, 음식이나 성 생존 의식주 생활의 욕구입니다. 그렇다 생리적 욕구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생리적 욕구가 되면은 2단계에서 가정을 꾸리고 해서 질서나 보호 생활의 안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생활을 보존하기 위한 단계. 그 단계가 2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한 사회적 수용의 단계로 3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사회적 소속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직장, 부서 이런 소속감을 갖게 되죠. 그거 갖다가 우리는 사회적 수용의 단계. 그 안에서 우리는 존경을 추구하게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게 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존경받기를 원하는 단계를 4단계라고 봅니다. 자존심, 주의, 명성, 권위, 타인에 대한 인정, 존경, 추구, 욕구입니다. 5단계는 자아 실현입니다. 자아의 개발과 실현, 자기 가치 실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의 순서로 나열하든가 각 단계별의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처음에 생리적, 그 다음에 안전, 사회, 자아, 그 다음에 자기 실현의 욕구. 4번이 되겠네요. 또 5단계,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중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사회적 욕구, 애정이나 집단에서의 소속감이 답이 되겠습니다.